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범 의원입니다. 우리 화성시는 2001년 인구 20만의 작은 도시에서 지난 20여 년간 급속한 발전을 이루며 곧 100만 특례시 승격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위원은 100만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쾌적하고 건강한 청정 환경도시 화성의 미래를 다 같이 그려나가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서남부생활권 지역 주민들이 위생과 환경권에 적절된 근로 및 생활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하여 시정 방향을 묻고자 합니다. 오수 처리 시설 개수만 비교해봐도 경기도 31개 시군은 물론 광역급 도시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화성시는 언제까지 관내에서 발생한 오수와 분뇨를 인근 지자체의 위탁 처리에 의존해야 합니까? 우리 시도 대도시 위상에 걸맞는 필수 환경 기초 시설 증설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중장기적이면서도 구도심권 지역주민들이 위생과 쾌적한 삶의 질 보장을 위한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입시 수거함이 있음에도 주변으로 널브러진 쓰레기들로 인해 지나가던 사람들도 동조 본능으로 무심코 던져버리고 음식물 수거함은 파손된 채 방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는 작년 기준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6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생활 폐기물의 수집 운반과 자료 청소 업무에 대해 인력 660여 명 12개 업체에 민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생활 폐기물 보관 장소를 지정하고 관리 번호를 부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더불어 배출된 생활 폐기물들이 바람에 흩날리지 않도록 펜스나 망을 설치하여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는 깨끗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최근 전국의 몇몇 지자체에서는 분리배출 및 생활 폐기물 수거가 미흡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거점 수거시설을 시범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셨듯이 마을 단위에서 접근하기 쉬운 곳을 지정하여 깔끔한 외관 형태로 분리배출 공간을 구분하고 일부는 관리인까지 두어 지속적인 관리와 감시로 깨끗한 마을 환경 조성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고 깨끗한 시설이 아니더라도 앞서 언급한 배출 장소의 임시적인 펜스나 덮개만이라도 설치된다면 바람에 의해 흩날리는 쓰레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미관상으로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명훈 시장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생활 폐기물 배출 시스템 개선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공동체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화성형 지속가능한 청소 대행 서비스 및 자원 순환 계획에 대하여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의장님 그리고 오문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2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지역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정은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뇨 처리 관련 민원 대응, 청소 안내 홍보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분뇨 처리 관련 민원 접수 시 관내 분뇨 운반 수집 업체 14개소에 연락처를 제공하고 직접 해당 업체에 민원 처리를 요청하여 신속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월 내내 걸쳐 개인 오수처리 시설 및 정화조 총 23,515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2024년 530개소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개인 하수처리 시설 관리 지원 사업을 계획하여 시설 관리에 대한 문제점 파악 후 컨설팅을 진행하여 개인 하수처리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하수도법 시행 규칙에 따라 정화조를 연 1회 이상 청소하도록 공문 발송을 통해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뇨 처리 시설 반입량 한계에 따른 처리 대응 방안은 단기적으로 공공 하수처리 시설 연계 처리를 통해 분뇨를 추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공공 하수도 확충을 통해 하수도 처리가 증가하면 개인 오수처리 시설 및 정화조의 필요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분뇨 처리 관련 민원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서남부권의 화성시의 중장기적인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서남부권의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점진적으로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서남부권 전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승인된 화성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2035년까지 향남 하수처리 시설 외 6개소 총 35,600톤 증설 및 하수관로 152km 신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남양읍 비봉면, 팔탄면, 장안면의 하수처리구역 26제곱킬로미터를 확대하기 위해 하수처리시설 1만 톤 신설 및 하수관로 178km 신설을 계획으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중에 있습니다. 공공하수도 확충은 대규모 사업인 만큼 예산 확보와 다수의 관련기관 협의, 행정 절차 등을 거쳐야 하며 공공하수처리 시설 설치 사업은 부정적인 인식으로 반대하는 사례가 많아 적기에 사업 추진이 어려운 바 의원님들과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는 서남부권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 및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 하수도 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폐기물 투기 및 방치와 관련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생활폐기물 배출 시스템 개선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속적인 청소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급격한 인구 증가와 개발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이 늘어나고 도농 복합도시의 특성상 지역별 배출 실정에 맞는 처리 체계에 대한 고민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서남부권의 농촌 지역 등은 생활 폐기물 배출 특성이 도심 지역과 달리 무분별한 폐기물 배출과 무단 투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결과 환경 오염 및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다음과 같이 수립, 시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 문화 정착을 위해 마을별 수요 조사를 통한 분리수거대 설치를 지원하고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분리배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를 위한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쓰레기 처리 감시를 운영하여 불법적인 배출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로, 쓰레기 처리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한 마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 개선 대책에 대한 참여 의지를 더욱 고취시키고자 하며 미흡한 마을에는 쓰레기 수거 보류, 개도문 배부 등을 통해 경각심을 주는 등 자원순환 인식을 확산하고 정착시키는 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몇 가지 대책만으로 우리 시 전역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 수 없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 인식, 전환과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시는 시민의 참여를 통한 환경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및 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공동체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청소 행정 체계 및 자원순환 계획의 지정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공동체 인식 제고가 지속 가능한 청소행정체계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평소 생각을 바탕으로 만든 정책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민과 함께하는 품격있고 깨끗한 도시 만들기 사업입니다. 현대사회의 복잡성으로 인해 이웃과 이웃의 관계가 이전과 같은 공동체로 발전하기에는 어렵고 농촌지역은 노령화로 인해 활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청소행정체계를 만들고자 시민과 함께하는 품격있고 깨끗한 도시 만들기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해 우수한 성과를 낸 6개 읍면동에 대해서는 4억 4천만 원의 상사업비와 함께 포상비를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더 깨끗한 화성시, 더 깨끗한 마을을 만들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의 사업을 다양화하여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런 정책이 청소 인력을 늘려가는 것보다 월등하게 비용이 덜 들고 주민들의 만족도도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일회용품 사용 금지 등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정책, 재활용을 더욱 촉진하는 자원순환 계획을 수립하고 이곳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들을 끊임없이 추진함으로써 화성시가 전국에서 제일 가는 환경도시로 발전해 나가는데 시정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으로 정은범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